아빠 뭐 맛있는 거 줄게. 간식 줄게. 댄. 아 시작부터 이제 먹고 시작하는. 이리와 이리와. 어우. 아 짜증나. 윌리엄, 윌리엄도 같이 먹어. 아가랑. 아 진짜 먹는 거 앞에서는 형보다 훨씬 빨라. 요 새우요 새우 새우 새우. 윌리엄 신났네요. 윌리엄 맛있어요. 오, 이제 대답도 안 해? 어머나. 저 그거잖아요. 아, 슝. 아빠 하는 거 진짜 따라하네요. 나 이거 먹었다, 아가씨가. 양념 이렇게 한타 먹게 맛있어. 아, 우와. 미쳤다. 야, 이건 무슨 기술이에요? 발하지 마. 발로 먹어지 마. 이거야. 진짜 아가야 천천히 먹어. 아가야 배척인다. 천천히 먹어. 먹어. 한숨 잤어요. 네 배를 아. 물러보고. 야 이거 다 봐봐. 아빠 이거 뭐야? 둘이 어렸을 때 썼던 물건들이야. 아 보행기. 윌리엄 기억 안 나? 어? 이거 아가 썼는데? 기억 안 나? 됐어. 가자. 지금보다 더 아가아가 했던 벤틀리의 뽀시래기 시절. Yeah. 한땀한땀 걸음마를 연습했던 신발이죠. 벤틀리. 야, 이제 뭐 이거 없이도 날아다닌대, 뭐.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. 너 신고 싶어? 너 처음 걸을 때 생각난다. 너 그거 한번 해볼래? 너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아빠가 원래 준비했는데 못했거든. 너 너무 빨리 걸었어. 아빠 이거 뭐야? 이거 걷지 못할 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. 야 이거 봐봐 윌리엄. 아가 슈퍼히로야. 벤틀리가 9개월 때 걸었으니까 이거 못 썼죠. 그렇죠. 너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이런 거 못했어. 오 진짜 회전근처럼 이렇게 돌아가네. 야 너 몸무게 많이 나. 딸이야. 몸무게 많이 나갔네. 내도 할래. 뭐? 네가 하고 싶다고? 네, 내도. 윌리엄은 좀 무거울 텐데. 오케이. 준비됐어? 예! 가자, 뛰어! 다시,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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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쳤어. 아빠 나 똥꼬 아파요. 똥꼬 아파요. 뭐라고? 등급 등급. 어떻게 미안해. 거의 호해야 되나? 아니. 뭐 이거 뭐 해요? 조금 있으면 우리 동생 생겨요. 와. 삼형제? 벤, 너 오늘부터 형이야 형. 오 진짜요? 형이야 형. 진짜? 와우. 와. 아가, 너 여기 벤, 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들어와. 패트리. 핀란드에서 온 미남 아빠 패트리. 얼마 전 한 방송에서 공개된 귀여운 아들도 화제가 됐었는데요. 인생 7개월 차 미꼬. 아이고 반가워. 평소에 친한 동생인데 연락할 때마다 육아 얘기하느라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. 이번에 우리 벤틀리 썼던 물건들은 또 물려주고 같이 육아하면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서 초대했어요. 어 반갑습니다. 오 오랜만. 아유 윌리엄 그 피자 좋아하다고 들어서 치킨 피자를 같이 먹어요. 치킨 저도 좋아합니다. 오 이거 여기 형들 진짜 아가다. 어머 벤틀리 안고 싶은가 봐요. 믿고 믿고. 아 벤이 이제 진짜 형이네. 해줘서 감사합니다. 아니. 이쁘게 이렇게. 아가 이쁘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어머 이걸 어떻게. 아 예쁜가 봐요. 안녕. 벤틀리 괜찮아? 어쩔 줄을 몰라하네요. 이 얼굴에다가 손 안 해도 돼. 어떡해, 세상에.
오, 오 만지고 싶지. 아니, 만지지 말고. 손이 가, 절로 가. 살살, 이렇게 살살. 어? 얘하고 머리, 머리숱 비슷하네? 그치? 오, 잘했어. 아가 둘이야, 둘? 형, 벤틀리 지금 몇 개월이야? 벤틀리가 지금 16개월. 16개월. 니코가 8개월 됐나? 아직은. 아직? 7개월. 7개월? 윌리엄은 몇 살이야? 4살. 윌리엄 4살. 어, 비슷해 보여, 다. 어머나, 7개월 만에. 얘 지금 몇 킬로지? 10킬로 넘었어. 윌리엄. 니코, 니 나이 되면 노코도 클걸? 오, 오케이. 응? 오, 오, 개구리 너무 좋아한 것 같다. 니코한테 주고 싶, 어? 아니야? 어떻게 할 거야? 왜, 봐봐. 이거랑 개구리 가자, 이랬나? 자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. 전문가, 이런 거 다 많아. 윌리엄하고 벤틀리 다 커서 필요 없지, 이런 거. 아기한테 이제 잘 줄게요.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서 주체가 안 돼. 이 형들이 형은 처음이야. 아가 왜 이쁘게. 이런 아, 윌리엄은 확실히 그 동생을 보는 그 기술이 있어요. 터치하는 그 힘 조절이 되잖아요. 형미가 느껴져요. 윌리엄, 미코한테 알려줘. 이거 어떻게 할래? 벤틀리 어디? 거기 뭔데? 아, 얘기해봐. 어, 저 자네. 아, 뭐야, 나. 여보세요? 요가, 요가. 이거 못 나올걸요? 이거 못 나와, 이거. 있는 거 알아? 저러고 하루 종일. 와, 탈출했어. 겨우 나왔네. 오빠, 이거 아가들 분명 먹을 텐데. 둘이 마음만 먹어요. 네가 먹일 거야? 네. 나는 형이야. 그래? 네가 할 거야? 네. 이거 많이 먹어. 와, 윌리엄. 와. 와. 잘한다. 잘한다. 와, 저보다 낫네요. 야, 저 병을 양쪽으로 잡고 저렇게. 오. 조절해줘야지, 제가 또. 기울게 조절. 아가 혼자 먹었네. 빨리 먹었어. 네, 먹는 속도가 잘한다, 아직 윌리엄. 7개월이면. 잘한다. 혼자 같아. 오, 고마워. 근데 왜 미코라고 했어? 아, 한국 사람, 핀란드 사람 둘 다 약간 쉽게 볼 수 있는. 어? 아가 돌려갔냐? 저게 어떻게 갔지? 이렇게 돌려갔어? 안 봤어. 아가 너무 웃겨. 아가야. 어, 아기야. 아이야. 정장이요. 안 들어가면 되잖아. 지금 드럼식인 거야? 미코가 조금만. 아, 난 진짜 기억이 안 난다. 난 진짜. 아, 그래? 너무 오래된 것 같아. 무림하고 둘이 있는 시간만 조금 보냈을 때 난 그거 그때 울었거든. 그 옛날 생각. 어, 진짜. 초보 아빠였던 샘 아빠가 윌리엄과 함께했던 첫 슈퍼맨 도전. 아이를 달래는 법조차 몰랐던 초보 아빠라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요. 너무 부족하다. 미안한 마음에 결국 눈물도 보였었죠.
세상에 쌤 아빠가 저랬다. 네,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아 근데 살 많이 빠지셨네. 지금은 완전 전문가. 아 이제는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는 건데. 아 이제 자는구나. 아 밀리언 가운데서 아기들 재워준구나. 아 사해줄게. 아 너무 예뻐요. 진짜 잘 때는 천사죠. 핀란드 그쪽 육아가 조금 다른 나라랑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. 겨울에 우리 애기들은 밖에 낮잠을 자요. 영하 20도 괜찮은 거. 와. 겨울에도. 그래서 매년 몇 번 그 119에 무슨 전화가 와요. 외국인들. 아 다른 나라 사람들. 호주 같은 경우는 애들은 스포츠 중심으로 많이 시키거든. 기본적으로 한 살 전에 수영장 들어가서 무조건 수영해야 됐죠. 무조건 그 어렸을 때 수영 못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야, 이 나라마다 그 육아 문화가 있구나. 아가 됐어요. 더 예뻐졌네. 핀란드에서는 사우나 문화가 있거든요. 그 할머니는 일주일 있을 때는 사우나를 데리고 갔어요. 바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? 저게 페트리 아빠 생후 1개월 때 할머니랑 사우나 가서 찍은 사진. 익숙하고. 와, 상상이 안 돼. 니코를 위한 쌤아빠의 특별 이유식. 갈아 만든 딸기와 고소한 참기름으로 마무리한 딸기 국수. 자, 나왔습니다. 신세계예요. 어떤 맛이야? 새로운 맛이지, 니코. 삼촌 잘 만들었구나. 외국은 저렇게 과일로 이유식 시작하더라고요. 뭐 쌤아빠가 니코 입맛 아주 제대로 저격했네요. 니코 엄청 싸먹어. 참기름 들어갔으니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. 아유 그냥 먹고 살 수는 정도예요. 야 뭐야? 야 뭐야? 치킨하고 피자 이거 좋은 거 같소. 엄청 맛있겠는데? 엄청 드세요. 피자. 이야 엄청 맛있겠는데? 이런 맛있지 이거. 아빠 이 사람이 뭐? 이름? 페트리 삼촌. 감사합니다. 어머, 맛있게 먹어. 야, 그럼 미코가 뭘? 아빠. 근데 배부른데. 아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따가 일어나면 먹겠지. 그러면 이거 다 먹어 없죠? 잘 안 먹어. 이제 품는 되니까 상상 되겠는데 선자 생기면 어떤 마음이지? 근데 그거 외국에서 사니까. 몰래 뭐 하나 지금 챙겼죠? 아가야, 밥 먹자. 자는데? 갑자기 자는데? 나 저런 모니터를 처음 봤어요. 어, 왜래? 땡겼어? 에피타이저 넣어줬어요. 아, 그게 또 먹고 있어? 아빠! 응. 내가 뿌리 줬어요. 진짜요? 아가야팡 진짜. 이리 가자. 아가 일어났어요. 너무 귀여워지. 오, 너무 귀여워요. 일어났어? 잘 잤네. 잠깐 짜증 없어졌다. 피자 봤어. 피자만 먹었네. 아, 얘는 뭐 못 먹는 거 없어. 나이랑 안 맞게. 하품하면서 입 벌린 김에. 아이고. 일어나길 잘했어. 아니 원래 눈 뜨자마자 뭐 안 먹히지 않나요? 아니요. 여보세요. 너 일어난 지 언젠데 벌써 들어가? 아 그래 미안해.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. 그치? 이거 해야지 맛있어. 우와 나도 할 거야. 아 매워. 야 민영 그거 매운 거야. 나 매운 거 잘 먹어. 아 그거 먹으면 매울 텐데. 봐봐. 어 진짜? 괜찮은가 봐요. 매운 거 진짜. 매운 거. 엄마, 저 홀릭되면 안 되는데. 매운 거지. 네? 자꾸 먹지 마. 매우면.
지금 진짜 맛봤나 봐요. 제대로 매운 게 맞네. 난 매운 거 되고 있으니까 물 먹어요. 그래 그래 오늘 물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괜찮아? 아직까지 핫소스는 좀 무리다. 미국 미국 그거 먹으면 돼. 우와. 이 사람 네 아빠야. 아 울다가 또 웃어요 미꾸가. 저도 저거 배워놔야겠어요. 피자에 이은 디저트는 핀란드에서 많이 먹는 블루베리 파이래요. 네, 맛있겠다. 와, 부드러운 것 같다. 우와, 이거 우와. 와, 미코가 침 흘려. 너무 좋죠. 어? 어떤 맛이야? 너 이거 핀란드에서 어렸을 때 먹을 거 아니야? 맞아. 많이 먹어. 오우, 맛있어, 윌리엄? 블루베리를. 야, 우리 벤틀리가 이불이 엄청 좋아.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몰라? 손을 잡아. 손이 바빠요. 아. 무슨 맛이야? 좀 시키네요? 맛있어요. 가물덩덩. 어? 혀부터 갖다 대요. 아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먹는 방법을 몰라요. 아멘. 어? 집었다. 집었다. 요. 예, yeah, 바비. 이제 이런 거 익숙해, 익숙해. 아, 하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. 하도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. 애기들은 엄청 잘 먹어. 너 둘째 생각 있어? 봐봐. 지금 없어. 이제 없어졌지? 아, 어. 지금 없어.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. 가자. 어디가? 이사연 TV에 가야 돼. 지금? 와이프한테 설명해야 될 것 같아. 아가야, 아빠랑 옷 입어자. 삼촌, 아직 마음이 안 준비했어요. 그럼 이거 같이 지어줄까?